오늘 네 아빠 밤 꿈부인데 우리 둘이 오늘 같이 갈까? 정말? 아이 그래 좀 있으면 상견례인데 마사지도 좀 받고 그래야지. 에이 엄마가 신부야? 아 이제 야 신부 아니면 어떠냐? 응 예쁘게 하고 가야지 우리 강어 체면이서지. 그래. 아이고.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그래 가자. 다녀왔습니다. 밥은 먹었어. 사랑? 도대체 그게 뭐니? 뭘 줄 수 있는 건데?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사랑이란 말로 매달리려 하지 마. 그건 사랑이 아니라 뻔뻔하고 염치 없는 짓이야. 그래. 어쩜 남주 말이 맞는지도 몰라. 다들 어디 갔지? 어, 누나. 어, 강호야. 엄마랑 나 지금 호텔에 와 있거든.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들어갈 거야. 갑자기 호텔은 왜? 어, 그건 몰라도 되고. 아무튼 아버지도 오늘 밤 꿈무니까 오늘 집에 너 혼자 있어야 된다고. 그래, 알았어. 야, 강호야. 왜? 이건 누나로서 썩 권장할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. 야, 일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. 무슨 말이야? 너 나랑 네 매형 순전히 하루 때문에 허락받고 같이 사는 거 알지?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핏줄 앞에선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. 그러니까 너도 눈 딱 감고 저질러버려. 뭘 저질러? 에이 야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냐? 아무튼 오늘 집에 너 혼자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도. 알았지? 강호야 화이팅. 네 강호씨. 지금 배고픈데 밥이 없어요. 네? 집에 아무도 없어요. 밥도 없고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럼 지금 바로 오는 거죠? 알았어요. 빨리 와요.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어딜 가는데? 답답해서 좀 걷고 싶어서. 아 추운데 어디를 걸어? 그것도 오밤중에. 아이 저 어때요? 야 그래 갔다 와. 응, 나간 김에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든가. 답답한 거 참으면 너 병된다 너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이 선생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? 왔어요? 정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? 그래요. 오늘 밤 아무도 안 들어온대요. 그래도 여기에 오랜 못 있어요. 알아요.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? 네. 조금만 기다려요. 내가 얼른 밥 해줄게요. 뭐야? 아니 그럼 니네 집에 지금 천안 말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? 아 그렇다니까. 야 어쨌든 아가씨도 지금 집에 없다는 거지? 그래 좀 전에 걷고 싶다면서 나갔어. 야 그러면 지금 빈 집에 천암이랑 단둘이 있다는 거네? 야 얘가 미쳤어. 아니 우리처럼 애부터 만들라고 했다고? 설마 누가 엿들은 건 아니겠지?
아직 멀었어요? 다 됐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. 누군가 날 위해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. 행복해요? 네. 그런데 왜 상견례는 나간다고 했어요? 왜요? 왜 그래요?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매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. 복순 씨도 그래요? 왜 대답 안 해요? 복순 씨는 아니에요? 왜 아니에요? 나도 그러고 싶어요. 나도 매일 이렇게 강호 씨 밥상 차려주고 싶어요.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주고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주고 매일매일 반찬 고민하면서 그렇게 강호 씨랑 살고 싶어요. 그럼 그러면 되잖아요. 우리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. 걱정 말아요. 우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. 나 절대로 복순 씨 포기 안 해요. 딸을 위한 일인데 뻔뻔하다면 어쩔 거고 염치 없다면 또 어쩔 거야.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평생 먹었으면 좋겠어. 꼭 이 선생이어야 해? 이 선생 아니면 안 되겠어? 미안해 엄마. 욕하라고 그래. 우리 복순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욕도 다 받아줄 테니까. 할머니한테 괜한 얘기하지 마. 차라리 손으로 해를 가려. 오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. 나 사장님 좀 만나야겠어요. 제발 돌아가세요. 제발요. 아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. 세상 모두가 날 속여도 강호 씨 날 속이지 않을 거야. 그리고 나도 강호 씨한테 그런 사람이 될 거야. 나는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. 하지만 너만큼은 그런 남자 만나서 제발이지 그렇게 살았으면 해. 내일 정말 볼만하겠구나.